어디서? 너의 그냥 사연을 듣고 싶어. 어떻게 해서? 저기 잠깐만. 정말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기동하라 팔로우 미 어? 어? 하지. 웃어? 재밌어? 응? 또 웃어봐 한번. 응? 야. 봐봐. 하나 빼네. 봐봐. 절대 그런 거로 그만 먹는다. 해봐, 씨. 해봐. 오늘 얘기 한번 해보자. 해봐. 왜? 이제 하라니까 못하겠어? 응? 이제 막상 하라니까 못하겠어?
한번 해보라고. 어? 나한테 지금 너 걔 발라버리기 전에 너 혼자 아니잖아, 맞지? 혼자 아니지? 혼자 아니지? 혼자 아니지? 혼자 아니란 말아야. 뭐예요? 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네? 왜 그걸 나한테 그래? 왜 그걸 나한테 그러냐고? 예? 왜 그걸 나한테고요?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어? 자, 에? 가까이? 전화치지 마시오. 가까이 갈란께.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딨어? 하지만, 나는 네가 저금통에 집착을 하든 말든 나는 그 관심이 없어. 어차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이전에도 내가 수없이 너한테 말을 했어. 그 부분은 내가 해줄 수 없다고 너한테 말을 했어. 나는 너의 그냥 사연을 듣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머물렀고 여기를 왜 따라하지 못하는지, 단순히 그 저금통 때문인지 혹은 다른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만 달랑달랑거리고 이제 얘기해. 더 이상의 존대는 없다, 이제. 옳지, 옳지. 자, 이제 기운 좀 낮추고. 여러분들, 기운이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지금. 기운이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잘만 하면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말아야겠어. 아, 더 기운 좀 낮추라니까. 왜 그래요? 기운 좀 낮추라니까. 아이따, 진짜로 왜구요? 거기서 얘기합시다. 맞다. 아니, 거기서 얘기해도 되라. 굳이 나올 필요는 없고 거기서 얘기해도 되라.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안으로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안 나올 거니까 들어오라고, 안으로,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와. 안 나올 거야, 들어와. 들어와. 얘기해. 나 안 나올 거야.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니까 얘기해.
아이까지 가졌다. 오케이, 계속 얘기해봐. 자, 마저 얘기해봐. 철없는 남편. 뒷바라지 다 했어. 그런데. 뒤에서 호박씨로 가고 있었어. 난 몰래. 배는 불러 있고. 밖으로 싸돌아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아하! 이 개새끼네. 어! 그래서 남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이야? 이거 아 유산했구나. 그 배신감에 이 여기까지 가졌었는데 유산했구나. 그래갖고 그 머시만 어떻게 됐어 지금? 그 머시만은 그래갖고 천천히 천천히. 그때 당시에 그래. 그러면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자. 보내줬다고 네가 그리 방금 그랬지. 그냥 쿨하게 보내줬다. 그냥 보내줬다고 했어 네가. 그러면 더 악착같이 잘 살아야지. 어? 그럼 악착같이 더잘 살아야지. 어? 그냥 보내줬다고 한다면은 더 악착같이 잘 살아서 더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남자는 지금 잘 먹고 잘살 수도 있잖아. 어? 남자에 대한 원망, 분노. 그 분노가 지금 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지금. 보란 듯이 잘 살았었어야지. 누구 죽으라고 그래? 누구 죽으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러면은, 어? 오케이. 여기 물건에 그렇게 집착하게 된 이유가 뭐야, 지금?
특히 뭐라고? 얘기해봐, 얘기해봐. 잠깐만. 제가 솔직히 얘가 여기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를 제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같은 남자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죄송하단 말씀. 제가 여기를 많이 왔지만 이전에 저한테 욕을 했던 이유 이제야 알겠네요. 그 쓰레기라는 표현은 저한테 한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억울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어디 뭐가 있었었나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혹시 편의점에도 그런 거 파나요? 돼지저금통 같은 거? 혹시 편의점 같은데 돼지저금통 파나요? 제가 오늘 최대한 빨리 군고구마랑 제가 이 저금통이랑 드시고 싶은 거랑 해가지고 제가 꼭 사다 드릴게요. 이거 꼭 약속 지킬게요. 어디 가지 말고 계세요. 예? 꼭 사다 드릴게요, 제가. 예? 여러분들이 또 이게 뭐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요. 지금 시간이라기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그 생각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저 왔어요 다시. 예. 기다리셨어. 잠시만이라. 이거 저금통 갖고 이 군고구마 드시고, 그 남편분 굉장히 못됐고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그런 좀 원망 좀 이런 거좀 잊으시고 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고구마 이제 까드릴게요. 고구마 따뜻해요. 따뜻한 때 저금통이랑 이렇게 고구마 까드릴게요. 이렇게 고구마 많이 드시고 싶었지라. 고구마 까드릴게요. 저금통이랑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저금통에 이렇게 동전이랑 이렇게 좀 넣어놨으니까 좀 드십시오. 우시오. 아, 괜찮아요.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얼마 안 되지만, 드시고 싶은 거, 그거 좀 드시고, 얼마 되진 않지만, 그돈 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야지라.